준다고 하네요. 다크로 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막는 것도 있고, 모기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뭐 모기장이 필수로 꼭 있어야겠죠. 이렇게 감아서 고리에 올리면 되겠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모기장을 다 걷어가지고 뭐 차 운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겠죠. 그리고 야외 나갔을 때는 이렇게 모기장을 내려야겠고,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든 시설은 새 것입니다. 이 차량은 중고인데 이 시설, 이 그 튜닝 이 작업한 거 이거는 모두 새 것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구조 변경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되어 있고, 그리고 나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여기도 이제 수납함을 열 수가 있어요.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해서 뭐 한 10단까지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1단, 2단, 3단, 4, 5, 6, 7, 8, 9, 10단까지 이렇게 해서 열 수 있고, 저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면 될 것 같아요. 흰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, 요 나무는 이제 그 원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여기 그 컨트롤 박스에는 뭐 냉장고, TV, 펌프, 뭐 펜,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쭉 조명 1, 2, 3 해서 맥스팬도 달려 있죠. 그리고 이 전기 지금 인산철 배터리는 300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선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또 보관함이 있고요. 그리고 TV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저 앞에는 수납장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앞쪽에서 보면은, 여기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네요. 야마비시 제품으로 이렇게 300암페어. 여기 지금 소관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인버터가 2가 넘는 것 같습니다. 그 전원기 차단, 주행 충전기 뭐 여러 가지가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이고. 그 다음에 앞쪽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어닝이 있고요. 또 어닝 그 바로 밑에 LED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도 보면은 트리밍 작업이 되어 있고, 여기에 이제 LED등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보면 차량은 흰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요 아래 보면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. 이것도 숨어 있는 그 저 의자 같은데. 자, 저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로, 양문형 냉장고인데 한쪽에서만 열 수 있네요. 지금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냉장고입니다. 양쪽으로 열 수 있나 들어가서 확인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수전이 있습니다. 예, 수전.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청수통과 오수통이 이제 20리터씩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요 안에는 또 무시동 히터 이렇게 통풍구가 있고, 여기 또 수납장이 넓은 수납장이 또 있고, 여기서도 인버터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. 12V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냉장고 자체는 양문형인데 여기서 작동을 할 때 어떻게 하나, 예, 여기서 열고 또 반대로 열고가 역시 되네요. 네. 여기 위치가 조금 나 있는 데를 보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, 여기서 그냥 문을 열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박스 위에는 이렇게 물품을 또 보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.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구조 변경할 때 기본,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수화기도 꼭 있어야지 구조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여기 터치형 무드등 터치로 이렇게
살짝만 갖다 대면, 전혀 모르고 내가 세게 눌렀는데 그냥 살짝만 갖다 대도 이렇게 안에서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. 또 양쪽에 이렇게 암막 커튼이 좀, 이거는 암막 커튼이 좀 두꺼운 거라서 안 보이겠네요. 요즘에 옛날 거는 좀 더 얇아갖고 암막의 어떤 효과가 그렇게 없었는데 좀 두껍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부분이 이제 수납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에 소개시켜 줬던 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또 사이드 수납장, 사이드 수납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접고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의자가 숨겨져 있네요. 이렇게 이렇게. 자, 그러면 앞에가 3인, 뒤에가 2인 해서 총 5인승입니다. 5인승으로 이렇게 앉아서 다니다가 또 침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맥스팬 설명해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트리밍 작업은 저 트렁크서부터 저 앞좌석 의자까지 싹 되어 있습니다.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대표님은 보면은 트리밍 작업이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예 뭐 잠길 수도 없네요. 아주 깨끗하게 이 무시동 히터는 바깥쪽으로 많이 배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잘 제작을 했고요. 저 위에는 TV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저 스타렉스 몇 년도형인가 한번 볼까요? 이 차는 2015년식 2016년형입니다. 그리고 키로수는 키로수는 83,685 8만 키로 정도 뛰었네요. 짱짱합니다.